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하두겐 돌립니다. 저희는 평택에 있는 에이스 지프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모하비 2019년 신형이죠? 신형 모하비 한번 보겠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랍니다. 자, 그런데 모하비 이번에 모하비 전용 루프박스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끈따끈한 신제품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하비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 바퀴도 좀 튜닝하고 그랬는데, 와, 기가 막힙니다. 자, 모하비 이쪽에서 볼까요? 모하비 이번 신형 좋은데요. 이 앞에 보십시오. 우와. 이야. 이건 마스터입니다. 자, 요거를 지금 저기 여기다가 루프 박스를 올릴까요? 아, 저기 있네요. 아, 모하비 일체형 루프 박스라고 써있네. 코트에서 나온 거. 와, 이쁘네. 세련되게 나왔네. 첫 장착이야? 네. 아, 첫 장착. 여러분들, 따끈따끈합니다. 그러네, 모하비 전용이네. 전용박. 그래서 모하비 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하비를 쓸 수가 있어요. 아, 전용으로만 만들었고. 그렇게 모하비. 모하비의 친구가 루프박스를 많이 달고는 계시는데, 네. 걔는 일체형이 아니었어요. 일체형이 아니었다. 하나랑 딱 붙어야지만. 아, 일체형이죠. 네, 가장 핏감이 좋고. 그렇죠. 그리고 풍절음도 안 없고. 그렇죠. 아무래도. 높이도. 아, 저렇게. 높이도 그 2.1m 낮은 그 지하주차장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끔. 아, 들어갈 수 있게끔. 2.1m가 보통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이 일체형 같은 경우는 기본 다른 루프박스 같은 경우는 한 500L 정도 최대. 예. 500L 안쪽으로 나와요. 근데 얘는 630L예요. 아, 630L 많이 들어가네. 많이 들어가면서 와이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에 올렸을 때 핏감이. 사람들 이거 달면 단점이 썬루프를 사용을 못 한다는 거.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단지 요거를 하게 되면 썬루프를 못 한다는 거. 그 대신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이건 뭐 짐을 많이 실을 거냐. 그렇죠. 낚시 장비 이런 거 다 이쪽에다 실어 놓거나 뭐 캠핑 장비 이런 거 실을 수가 있으니까. 모하비가 트렁크가 작게 나왔다. 아, 이 정도 공간.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5인승이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5인승. 보통 많이 뽑으시는 게 6인승, 7인승을 많이 뽑으시거든요. 그러면 시트가 하나 더 있다고. 아, 하나 더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5인승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렇죠. 네. 5인승.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많이 하시죠. 낚시 장비 같은 건 이렇게 좀 편하고. 자, 그럼 머리 올려 볼까요, 한번? 예. 여기 사극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대감마님, 새로운 악입니다. 머리를 직접 올려 주시와요. 예. 제가 그럼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용 모하비. 자, 달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잘 보셔야 돼요. 달았을 적에. 달았을 때 요 느낌입니다. 간지나는데요? 떠 있는 것보다는 좋아요. 카니발 같은 느낌. 그죠. 카니발 같은 느낌. 카니발 같은 느낌. 카니발들이 이제 보통 전용 루프백을 많이, 루프박스를 많이 했어요. 앞에서 보시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루프 너비랑 루프박스 너비랑 거의 그대로 맞게끔 피치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그러네. 일체형이라 딱 달라붙어서 훨씬 더 안정감이고 멋있네요. 윈드가드도 하고 가면 이제 풍절음 좀 덜하게. 멋있죠, 여러분? 어우, 죽이네요. 많은 분들이 코토를 교토라고 부르시면서 일본 브랜드인 줄 아시는데 너무 속상해요. 코토는 국산 브랜드입니다. 아, 국산 브랜드 코토입니다. 코토. 코토. 메이드 인 코리아. 아, 그래서 교토라고 불렀어. 코토. 국산 브랜드. 코리아. 고려 제품입니다. 이거 위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든 어쨌든 간에 캠핑을 하게 되면은 루프백이나 박스나 뭐 어떤 것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 모하비. 모하비 근데 모하비. 간지나다. 예쁘다. 안에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빠바. 자동으로. 의자 진짜 자동 빠져. 자동으로 빠져.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마지막 시트가 뒤로 쫙 밀립니다. 보십시오. 넥슨 스포츠에 저희는 없죠. 자, 이거 안에 들어갈까요? 자, 네가 설명을 해봐라. 핸들도 사용자에 맞게 높이가 올라가는 핸들 오셨나요? 자동으로. 아니요. 문 열면 핸들도 올라가. 아, 핸들도 올라갔어요? 와. 근데 이게 요새 나오는 차들, 얘는 지금 고급 차량이잖아요. 네. 상위 트림들에는 거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핸들 올라갔었나요? 핸들도 올라갔대. 맞아.
어, 확실히 틀리네. 오. 아, 세련되네요. 우와, 뒷좌석. 모하비. 신형입니다. 더 마스터. 아, 뒤에도 이렇게. 좋네요. 자, 여러분들 뒤에는 되게 넓다, 공간이. 휠도 공간이 좋다. 있습니다, 이거. 와, 휠 죽인다. 와, 어, 이거 멋있네요, 힐. 신형은 이런 모습인 거고 유형 차량도 지금 경차 이제 할 거거든요. 그거 가로바가 이렇게 전용 가로바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구형차에다가 이게 구형이래요. 모하비 구형인가? 여기 있네요. 이거 어, 이거는 스티커 띄는 거. 이 가로바가 그 일체형 루프박스 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의 가로바나 뭐 스텔스바 같은 경우도 낮게는 포지션이 취해지지만 얘는 거의 루프에 딱 닿는 가로바예요. 그래서 힘있게 물어주긴 하면서 이렇게 일체형 전용 가로바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뜨지 않죠. 차체에서 뜨지 않으면서도 튼튼하게 물어주는 가로바의 역할은 하면서 높이는 낮춰주는 일체형 루프박스 전용 가로바가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 야, 근데 구형품은 소품으로 좀 약간 떨어지긴 하지 않나요? 모하비 신형 난데? 이렇게 내부가 굉장히 크거든요. 내부에 이제 짐을 찾으실 수 있게끔 LED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 LED 들어있네요. 네. 자, 신형과 구형. 자, 구형 모하비에 달았을 때의 느낌. 신형 모하비에 달았을 때의 느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토에서 이번에 모하비 전용으로 나온 일체형 루프 박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일주일 전에 출시가 되었고 이제 첫 장착이에요. 일주일도 안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모하비 갖고 계신 분들 기다리신 분들 에이스 집회에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빠밤.